니힐의 마인크래프트 기초 공략 3편 마인크래프트 살펴보기 첫 번째. 안녕하세요. 니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본격적인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에 이전에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10분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반으로 쪼개서 따로따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런처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가장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첫 번째 버튼부터 알아봅시다. 싱글 플레이어는 혼자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크리에이트 뉴 월드를 클릭하면 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월드의 이름을 적는 칸입니다. 원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인크래프트는 한글 타이핑을 할 수 없습니다. 한글 패치를 따로 해야 합니다. 게임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뀝니다. 처음으로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생존을 위한 모드로 난이도가 존재하며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하드코어 모드입니다. 한 번 죽으면 월드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난이도는 하드 난이도로 고정입니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입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블럭을 한 번에 부수고 죽지 않습니다. 주로 건축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모드입니다.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드를 적는 칸입니다. 시드는 월드의 코드 같은 것입니다. 월드는 만들어질 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드를 입력하게 되면 같은 월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제네레이트 스트럭처는 구조물을 추가하느냐 아니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온과 오프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뀝니다. 월드 타입은 월드의 형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디폴트는 가장 기본적인 월드 타입으로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슈퍼 플랫은 평지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월드 타입입니다. 아래의 커스터마이즈를 통해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바이옴은 커다란 자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숲이라면 숲이 커지고 사막이라면 사막이 더 커집니다. 바이옴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막이면 사막, 숲이면 숲, 강이면 강. 전부 하나의 바이옴입니다. 사막 바이옴, 숲 바이옴, 초원 바이옴 등등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드는 다른 월드 타입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큰 월드 타입입니다. 높은 산과 언덕이 매우 많은 월드 타입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는 월드의 세산 설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월드를 만들 수 있는 타입입니다. 던전의 빈도, 광물의 빈도 등등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지식이 쌓이면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로우 치트는 싱글 플레이에서 치트를 허용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온오프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뀝니다. 보너스 체스트는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초기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자가 생기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를 묻는 기능입니다. 온오프가 있고 역시 클릭하면 바뀝니다. 던 버튼을 누르면 기본 월드 설정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크리에이트 뉴 월드를 누르면 월드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캔슬을 누르면 월드를 만들지 않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플레이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만들어진 월드가 하나라도 있고 월드를 클릭하면 다른 버튼들도 활성화됩니다. 플레이 셀렉티드 월드는 선택한 월드로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에디트는 월드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델리트는 월드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리크리에이트는 같은 조건으로 월드를 다시 만드는 기능입니다. 캔슬은 기본 화면으로 나가는 버튼입니다. 싱글 플레이 하나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멀티 플레이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니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